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부경제TV입니다. 네, 수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. 일단 오늘 양시장 다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전날 시간에부터 좀 반영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관련 그 이슈가 2차전지 대형주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밀었고요. 투심을 제한을 좀 많이 시켰죠. 대형주, 2차전지 대형주 애들이 워낙 지수 미치는 영향이 양시장에 다 좀 커졌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. 반대로 반도체의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들을 좀 가져가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나. 시장은 명확하게 좀 밀렸습니다. 확실히 코스닥 150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. 이 얘기는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수를 많이 깎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상승 하락비가 그냥 큰 흐름에서 보면 1대 3 정도 명확하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고요.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크지 않고 기관들도 포지션을 크게 이제 바꿔 가져가지 않았거든요. 예전 같았으면은 오늘 같은 날에 뭐 한 2천억, 3천억 이렇게 매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의 매도세까지는 나오지 않았다. 이러면 이제 남은 일정은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, 그 다음에 FOMC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언 만기일은 뭐 시장에 그렇게 탄력을 보여주기는 힘들긴 하죠. 이거는 뭐 원체 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주기적으로 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 만기일이라 해가지고 뭐 딱히 기대를 하진 않고 선언 만기일을 최대한 잘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FOMC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. 12월 FOMC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점도표가 다시 한번 나오는 FOMC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시장이 뭔가 이제 반등을 가져갈 만한 건덕지를 좀 찾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찾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 양도세, 그 다음에 선언 만기일, 악재가 어떻게 보면 연달아 두 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악재 두 개를 좀 뒤엎을 만한 이벤트는 우리가 FOMC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NS 머티리얼즈가 다시 한번 또 상한가에 들어갔죠. 지금 흥행을 여전히 좀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. 그 다음에 그 이정재 씨 관련 뭐 투자 소식이 전해졌던 와이더 플래닛이나 다시 한번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오늘 반도체가 여전히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반도체 쪽이 2차전지가 좀 약한 틈을 타가지고 확실히 그 기회를 잘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반면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엄청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중형주급 혹은 뭐 소형주급 반도체 애들이 최근에 보여준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LG인솔, 뭐 포스코 퓨처엠, 뭐 SDI 홀딩스,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.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일본 시장도 그냥 무난무난 흐름 보여줬고 장중에 이제 미선물도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2차전지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포지션을 1년 동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좀 최대한 잘 소화를 하면은 시장의 어떤 그 노이즈는 빠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. 굉장히 좀 아쉽죠. 10억이 사실 좀 너무 짜긴 해요. 예, 예전에는 막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내려온 건데 다시 한번 좀 늘려주나 했지만 굉장히 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요. 아무래도 2차전지 대형주들은 이 이슈에 대한 압박을 조금씩 더 받을 확률이 있어 보이고 결국 이렇게 좀 크게 다가오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로 뒤집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FO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